9차 넥스트 필드로 메타가 바뀌고 목요일에 수비 AI를 패치하고도 한국의 인기는 계속해서 식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번 메타에 별로인 걸까? 합류한 거 아니고요. 진짜 메타랑 안 맞는지 사람들이 왜 안 쓰는지 궁금해서 오늘 직접 체험해보려고 가져왔어요. 본경에서 자주 만날 만한 올운카 한국으로 가져왔으며 부담가치 2,500억인 팀이에요. 스탯은 대충 다 알 거니까 바로 인게임 들어갈게요. 침투하는 주맨 보고 크로스. 주맨 움직임은 문제없고 양발 선수가 많기 때문에 햇빛이 거의 없었고 퍼터 해치하고 찍은 영상 맞는데 주맨은 이걸 해줘요. 천천히 사이드를 열어주고 주맨을 향해 크로스. 크로스 플레이 맛있는데 요즘 크로스 말고 침투도 괜찮다고요? 사이렌 켰고 스루. 참치형 아주 좋아. 제또디 수비가 별로라고요? 침투 수비는 여기 이길 곳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나 고쳐주세요 넥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비 패치 후 전체적으로 크로스 수비가 빡세져서 한국으로 크로스 득점하기가 쉬워지고 먹히기도 쉬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을 사이드에 쓰는 걸 추천드리며 주맨, 차범, 참치, 규성을 톱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